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크업 예약하신 분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담당하게 된 이라잉이라고 합니다. 예약하신 거 들어보니까 오늘 크리스마스 연말 파티 때문에 메이크업 예약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으세요? 재밌겠다. 그러면 오늘은 약간 화려하고 좀 반짝반짝한 느낌으로 메이크업을 해드릴게요. 얼굴은 혹시 바르시고 오신 거 있으세요? 선크림 조금 바르셨어요. 색 있는 선크림은 아니죠? 그러면 기초랑 선크림은 생략하고 피부 표현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지금 앞머리가 있으시니까 이 고정기로 정해드릴게요. 지금 피부가 그렇게 막 트러블이 올라오시거나 그런 피부는 아니세요. 그냥 살짝 톤 보정하고 수분감만 좀 주면은 아주 이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톤 보정을 해드릴 건데요. 오늘 메이크업을 조금 핑크핑크하게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입으신 옷이 아이보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청순하면서도 화려하면 이쁠 것 같아서 핑크핑크하게 해드릴 건데, 그럼 피부 표현도 약간 핑크에 어울리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샵에서 계속 쓰고 있는 메이크업 베이스 기능이 있는 선크림인데요. 트러블도 잘안 나고 그러면서 약간 촉촉한 피부 표현이 돼서 저희가 자주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소량만 짜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이어서 이렇게 약간 핑크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해주면은 참 좋아요. 얘도 그래서 이거를 눈밑 옆에도 해주고요.
이렇게 제가 발라주고요. 다음엔 이렇게 잘 펴발라요. 피부 결을 따라서 발라주면 피부 표현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따로 혼자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입가 쪽이랑 코 옆 같은데 끼임 조심하고요. 화장품이 끼거나 뭉치면 별로 안 예쁘기 때문에 코도 해주시고 더 되셨고요. 저 이렇게 좀 정리 하나 해볼게요. 다음으로는 얼굴을 조금 더 광이 나게 해줄 거예요. 이 하이라이터로 액체를 조금만 덜어서 눈 밑과 코, 이마, 턱 이렇게 해주시면 약간 광이 짜르르륵 나면서 더 건강하고 이쁜 피부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가 좀 거슬리실 것 같은데 이게 입술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착색이 돼서 그런데 이렇게 색이 묻어나오거나 하진 않으니까 안심하세요. 자, 그러면 피부 표현 이어서 갈게요. 다음은 지금 피부에 조금 광을 줬으니까 이 쉐딩 제품으로 얼굴을 갸름하게 약간 음영을 줘서 갸름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브러쉬는 이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가볍게 한 다음에 몇 번 털어주고 다음으로 그러면 피부는 마지막으로 일단 하이라이터로 그 얼굴에 약간 입체감 윤곽을 줄 거예요. 손에 묻혀서 코 가운데 눈썹 뼈 부분 그리고 이마랑 턱 부분
해주면 조금 더 이목구비가 또렷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눈으로 넘어갈게요. 눈썹 먼저. 지금 일단 눈썹 자체는 다듬으시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깨끗하세요. 그래서 딱히 모양을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오늘은 가볍게 사이사이 채워줘서 모양 맞추는 느낌으로 할게요. 자연스럽게 아이브로우 케이크 타입을 사용할게요. 쪽은 남은 걸로 가볍게 채워주는 식으로 되셨어요?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눈화장을 들어갑시다. 오늘의 포인트는 화려하면서 또렷한 눈이니까 메인이네요, 메인. 먼저 피부 타입을 하면서 약간 유분기가 눈에 있을 수 있으므로 눈에 파우더가루로 약간 유분기를 제거해줄게요. 톡톡톡톡톡톡하고 눈 아래도 반대쪽도 그리고 조금 더 발색력이랑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살색 섀도우를 한번더 발라줄게요. 약간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펴 발라서 눈 밑에도 되셨고요. 그리고 나서는 약간의 음영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핑크핑크하게 간댔잖아요. 근데 눈에 바로 핑크색을 얹으면 눈이 너무 부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날씨도 추우니까 요 버건디 컬러로 눈을 약간 음영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핑크를 좀 포인트로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붙인 다음에 눈 이렇게 개슴스럽게
게심지로 이렇게 떠주세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 다음 반대쪽도 좀 모자르면 더해서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걸 크림 아이섀도우인데요. 얘를 이렇게 손에 묻혀서 핑크핑크 하잖아요.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눈에도 이렇게 광이 날 거예요. 그래서 눈 가운데만 톡톡톡톡 반대쪽도 아 너무 이뻐요. 핑크가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이라인을 오늘은 검은색으로 또렷하게 그려줄 거예요. 안은 채워주고 끝에를 살짝만 올려서 메꿔줍니다. 반대쪽. 딱 올려서 약간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두 개를 다 노리는 다음으로는 언더를 살짝만 언더를 칠해줄게요. 아이라인을. 끝쪽만 살짝. 다 되셨고요. 다음으로 마스카라를 오늘 그 오래 놓으실 거니까 먼저 픽서를 한번 고정시켜 줄게요. 눈 위로 픽서를 한 다음에 하시면은 살짝 묻으셨어. 죄송합니다. 고정력이 올라가요. 그래서 위아래로
속눈썹은 기신 편이라서 붙이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연상하신 거세요? 어쩐지. 그럼 마스카라 하셔도 되나? 하루 정도는 괜찮아요. 맞아요. 예쁘게 놀아야죠. 예약까지 하고 오셨는데. 아, 그럼 재밌겠다. 술 마시고 이러겠죠? 맛있는 안주도 먹고 달콤한 케이크도 먹고 그러겠네요. 저요? 저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요? 글쎄요, 뭘 할까요? 돈 언더도 해야 되니까. 전 아마 집에서 TV 보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눈은 마지막으로 이 반짝이로 몸이 애교살을 이렇게 뾰로롱 강조해주고요. 손으로 뾰 발라주고. 눈은 완성됐어요. 자, 그리고 블러셔는 딱 진하지는 않게, 눈이 또렷하니까 요거가 부드러워. 약간 핑크톤의 컬러로 톡톡톡톡톡톡톡톡 이렇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술만 하시면 돼요. 입술은 약간 글로시하게 할게요. 마무리할게요. 약간 겨울이니까 탱글탱글 촉촉한 입술이 더 이뻐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요 컬러로 제가 발라보면 이런 식으로 강이 나요. 그래서 약간 탱글탱글한 입술을 만들어주거든요. 아, 이제 안쪽부터 손으로 경계 부분을 펴 발라주면 예쁘게 표현이 돼요. 아, 되셨어요. 이제 메이크업은 다 되셨고, 마지막으로 약간 느낌을 내기 위해서
미스트를 한번 뿌려드릴게요. 눈 감아주시고요. 이렇게 양쪽으로 뿌린 다음에 주시면 피부가 좀 촉촉하게, 네. 피부 자체도 촉촉해지고 보이기에도 촉촉해 보이고 그럴 거예요. 오늘 메이크업 다 끝나셨고요. 이거 머리 고정기 해드리고 머리. 이쁘세요. 제가 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다. 그러면, 메이크업은 다 끝났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재미있게 보내시고, 다음에 또 메이크업 받으러 와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